우리가 직접 먹는 거야. 어, 먹는다, 먹는다. 안녕하세요. 네, 13의 계절한 시즌 3 눈부신 MC 형섭, 찰나나 MC 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강남에 있는 백화점에 왔는데, 오늘 이 백화점에 왜 왔는지 아세요? 우리 냥이들에게 먹을 거를 만들어주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이 매장에서 저희가 직접 간식을 만들고 오늘 찾아갈 고양이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형섭 씨나 이용 씨 같은 경우는 평소에 집에서 요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주는 못 해봤는데 그래도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하는 걸 좋아해요. 네, 저도 하면 또 잘합니다. 네. 스테이크 자체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긴 한데, 네.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영양 완점인 간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 손질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제가 이제 미리 고구마를 삶아놨어요. 한번. 네. 삶은 고구마를 끝에 부분만 조금 정리해주시고요. 껍데기를 벗기셔야 돼요. 이렇게 벗기면 되나요? 오, 네. 고양이가 원래 고구마를 좋아하나요? 약간 단맛도 있고. 아, 진짜요? 고양이한테 간식을 챙겨줄 때도, 네, 되게 잘 먹더라고요, 고구마. 아, 네. 고구마를 제가 진짜 좋아해요. 저도 진짜 좋아해요. 고구마를 전에 백김치 싸먹거든요. 헐. 저는 치즈랑 먹는 게 되게 좋아하는데. 고구마를 치즈랑요? 네. 이런 삶은 고구마를요? 네. 신기하다. 그 다음에 한번 손으로 으깨주시면 되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뭉치지 않게 이렇게 조물조물. 이만하면 되겠죠, 우리? 네, 그렇게까지만,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맛있다. 반려동물 우유? 네. 이거를 조금 농도에 맞게만 섞어주면 되거든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비율은 너무 무르지 않게 약간, 네, 덩어릴 수 있게끔만, 아, 해주시면 돼요. 섞어가시면서 한번. 오. 어? 어, 우유 색깔이 다르네요. 네. 이거는 이제 다른 영양분이나 이런 거 섞어서 색깔이 다를 거예요. 네. 이 정도 섞이면은 이제 완성된 거고요. 볶는 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도 올리브오일을 살짝 두르고 있어요. 우리 고양이들 헤어볼 개선에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헤어볼이요? 어, 맛있는 냄새. 적당히 익은 것 같으시면은, 네, 기름을 빼기 위해서 키친타월 위에다가, 아, 그쵸, 그쵸. 그냥 여기다가, 아, 바로 이제 당근과 양배추를, 네, 볶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가 한번 이제 스테이크 위에 올라가는 소스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네, 소스를. 소스는 소스도 아마 동일하게 우유를 조금 사용하고 있어요. 파우더가 2, 그리고 우유가 1이 될 수 있게 2대 1 비율로 섞어주시면, 네, 돼요. 이만큼을 해주시면은. 어. 이게 재료를 아낌없이 사용하시네요. 네. 네,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플레이팅을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제가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한번, 아, 플레이팅 직접 해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시금치는 데코식으로 하면 되나요? 네, 열백이미. 여기다 이제 아웃백. 오. 많이 사왔습니다. 네. 여백의미를 아까 주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이게, 네,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어, 네. 여기는 이제 스테이크 느낌이, 유럽풍 스테이크 쪽에 보시면 이렇게 신문들이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네.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아,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아, 오늘 열심히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중남, 네, 경찰서에 왔는데요. 이곳에 고양이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고양이가 어디 있을까요? 아마 안에 있지 않을까요? 저희 근무하고 계신 경찰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고양이가 살고 있나요? 동양이라고 까만색, 네, 하얀 고양이 한 마리 살고 있어요. 동양이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얘가 산책 다녀가지고. 아. 언제 올지까지는 잘. 네. 동양이 말고 다른 고양이는 없나요? 캐촌 정도 되는 고양이 한 마리 있긴 한데. 네. 얘도 왔다 갔다를 해가지고. 이쪽이랑 쪽쪽 카페. 네. 카페? 여기, 아, 여기 왔다 갔다. 네. 아, 돌아다니면 좀 만날 수 있겠죠? 네. 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란색 고양이를 찾아봅시다. 여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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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지금. 지금 저희가 온 걸 알고 숨은 것 같아요. 우리가 무서워서 겁먹은 것 같으니까 피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한 발짝 물러서 있읍시다, 우리는. 흰색과 검정색이 섞인 중냥이를 찾으러 만나러 가볼까요? 어, 저기 보여요, 지금? 네? 여기 빼꼼. 빼꼼 나와 있는 저쪽에. 오, 오, 네네. 보이죠, 보이죠. 보인다, 보인다. 오, 온다, 온다, 온다. 너가 좋아하는 추루야. 근데 중량이는 그 낯가림이 별로 없나 봐요. 다른 고양이들 비해서 낯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저희가 아까 간식을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연어 스테이크를. 맛있는 간식.
이게 지금 연어가 커가지고 뜯어서 주면 좋을 것 같아. 어, 이렇게 하니까 먹네. 먹는다, 먹는다. 너 이거 비싼 거야. 호텔 음식이네. 그치, 그치, 그치. 맛있게 먹어. 잘 먹는다. 중간에 좀 살 좀 더 떼야 되겠다. 아이고, 우리 개미들도 바빠. 배불러, 배불러. 아, 근데 진짜 잘 먹는다. 그럼 중랑이 포장해 갈래? 진짜 잘 먹어서 좋다, 근데. 아, 괜히 혼자서 힘드니까 주름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 오, 스트레칭하는 거야, 지금. 네, 여기서 갑자기 냥터뷰 또 시작하겠습니다. 중랑이를 소개해 줄 우리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중랑경찰서에서 유실물을 여러분들에게 찾아드리고 있는 정유현 순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중랑이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여기 경찰서에 온 지가 2년 정도밖에 되진 않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여기 상주하고 있는 경찰관이랑 같이 생활하고 있는 고양이라고. 아, 제가 처음에는 사실 고양이는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고양이에 대한 그 날카롭다는 선입견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저 다리도 저렇게 맨날 맞아요. 잘 떨고 네. 엄청 애교스럽더라고요. 맞아요. 애교가 되게 많고 네. 진짜 천하태평하더라고요. 사실 아까 만났는데 생각보다 사람을 안 무서워해가지고 저희 좀 놀랐어요. 얼마나 이렇게 경찰서 앞에 많이 잘 나타나는 건가요? 출근할 때부터 네. 저기 정문에 앉아있고요. 퇴근할 때는 저기 카페 앞에 앉아있어요. 카페 굉장히 넓은 편 아니에요? 이 정도의 영역이면 거의 중랑 경찰서에 그냥 자기가 대장이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네네. 네. 그 느낌. 혹시 중량이 말고도 다른 고양이 친구들도 만난 적 있으세요? 요즘에서야 네. 노란 색깔 고양이랑 아, 네. 갈색 고양이가 다니더라고요. 네. 걔네는 활동 범주가 더 넓어요. 혹시 그럼 그 친구들은 그 이름이 있을까요? 아니요. 이름이 없어요. 아, 아직 없구나. 저희는 이제 셋 다 중량이라고 부르고. 아, 셋 다 중량. 아, 그러면 좀 더 고양이가 익숙해지고 좀 더 친해지면 이름을 따로따로 만들어줄 이런 의향이 있으신가요? 제가 여기서 지어주면 어때요? 중량이는 중량이로. 중량이로. 노란색 고양이는 뭐라고 하면 좋지? 아리. 그러니까 아리? 병아리가 노랗잖아요. 앞 글자만 빼서 병아리에서 아리만 해서 그 아리. 그것도 오, 아리. 중아리 어떠세요? 나는 중아리가 왜 억양이 좀 가림이. 가림이요? 낙가림이 심해서. 낙가림이 심해서. 가림이. 중랑 치즈. 중치? 중치. 중랑 중치. 아, 중치는 정이 안 가네요. 아, 정이 안 가요. 이에 중치가 아, 생겼어. 아, 고등어는 뭔지 아세요? 이게 살짝. 그 고등어 색깔? 네. 네. 등에 갈색이랑 네. 이렇게 고등어 무늬가 있으면 고등어라고 부르는데 중랑 고등어. 중랑 고등어. 중고. 중고요? 중고는 좀 어렵지 않나요? 아, 중등 그러면? 중등 아니면 중등이랑 그 고등이 하면 되겠네. 중등 고등. 오, 고등아 괜찮은데요? 주등아 주둥이요? 아, 아니 중등 아, 중등 이렇게 경찰서 주변에 고양이들이 자주 출몰하는데 네. 주변 주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보면은 되게 반가워하시고 경찰서라는 딱딱한 이미지에 네. 그런 중량이가 이렇게 한 마리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면은 좀 더 접근하기가 수월하다. 아~ 약간 부드럽다. 이런 이미지를 좀 받으시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너무 다행이네요. 밥이나 잠자리는 어떻게 하는? 그 의경분들이 여기 항상 상주하시니까 아~ 그분들이 이제 마트에서 사료를 항상 구비해 놓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주고 있고 또 지나다니다가 또 이렇게 저희 직원분들이 소소한 간식거리 같은 것도 하나씩 이렇게 주고 어 직접 다 사비로 이렇게 네. 하는 건가? 밥이 아, 예뻐하다 정말 보니까 대단하시다. 되게 얌전한 고양이고 혼자서 뒹굴뒹굴 잘하고 길에서 사는 고양이답지 않게 관리가 네. 잘 돼 있고 오. 그런 점은 특이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중량이가 보면 길고양이 치고는 너무 사람의 손을 잘 타요. 네.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도로 한벌판에 그냥 누워 있더라고요. 네. 네. 보니까 어떠세요? 직접 보니까? 평화롭고 정말 사랑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가장 그 접근하기 쉬웠던 네, 고양이. 네, 맞아요. 정말요? 이렇게 딱 드는데 액체 괴물 드는 느낌이었어요. 말캉말캉해요. 흘러내리고. 네, 흘러내리고. 저희가 맛있는 연어 스테이크 네. 이런 간식을 준비해서 와서 이제 오늘 꼭 친해져야지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쉬웠어요. 좋았어요, 그래서. 아, 너무, 너무 귀엽더라고요. 아까는 예쁘게 플레이팅 되어 있었는데 지금, 네, 지금 이렇게 하느라 진짜 잘 맞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직접 드릴 테니까 네. 중량이 말고도 다른 친구들 오면 이렇게 네. 직접 연어 스테이크를 아, 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좋아할 거예요. 네. 네. 제가 꼭 다른 친구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려견, 반려묘를 굉장히 네. 선호하는 시대이고 네. 또 굉장히 가족처럼 정말 내가 키우는 입장이 아닌
나랑 같이 살아갈 동반자 약간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네. 중량이가 저희 경찰서에서 또 몇 년간 살아왔고 앞으로도 정말 오랫동안 가족처럼 지내야 할 아이이기 때문에 네? 인원님분들 오실 때도 좀 더 거리낌 없이 좀 더 친근하게 편하게 들려서 구경하고 가시고 함께 네. 놀아주시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국 방방곡곡 자랑당해야 마땅할 고양이를 모두 만나는 그날까지 14인 개자랑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